예. 오늘은 사도신경 1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세 가지 복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즉 우리 성도들이 받는 세 가지 복은 죄사함을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의 복입니다. 이 중에서 죄사함을 받는 것은 이 세상에서 믿을 때에 받는 복이고 몸의 부활과 영생은 미래에 받을 복입니다. 오늘은 죄를 사함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받는 축복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큰 축복은 죄를 사함 받는 것입니다. 죄를 사함 받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고 죄를 사함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제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간의 모든 불행과 원인은 죄에서 왔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고통과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죄는 인간을 파멸시키고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나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죄를 사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나 자신이 죄인임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또 강도질을 하거나 사기치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죄가 없는 줄 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도 선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그 인식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가르치는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주신 말, 그 주신 법을 지키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은 모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4절이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법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요리문답 14문에 보면 죄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에 그 답은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또는 어기는 것이라.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하고 또 그것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을 순종하지 못하고 어기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명을 요약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은 이 두 가지 계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계명대로 살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자녀나 재물이나 어떤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큰 계명을 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서 산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다툼과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가장 큰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임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쌍한 사람 돕는 거, 선한 거 알면서도 돕지 못하는 죄를 범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죄 등 우리는 선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 마음과 생각과 말로 짓는 죄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만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말하는 모든 것, 이런 것들도 다 살피시고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남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벌써 간음죄를 지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의 동기까지 다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과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와 형벌에서 구원을 받아야 할 그런 죄인들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첫 사람 아담을 말씀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 맛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죽음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 즉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에는 육신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죽음은 그 영혼이 우리 육체에서 떠나는 것,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겠습니다. 또 영적 죽음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모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은 영원한 불못 즉 지옥으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범죄한 대신에 선을 많이 행하면은 죄를 용서받을 줄 압니다. 그래서 백보를 훔쳤으면은 천불로 갚아주고 나쁜 짓 하였으면은 좋은 일을 많이 하면은 괜찮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었으면은 그것을 사회에 환원해서 보상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통 공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선행이나 자기의 공로로는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하면은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벌써 구원자 곧 메시아를 예비해 주셨다가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오신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았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다 갚아주시고 죄와 형벌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 시대에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금 없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 사함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신 자기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들이 저절로 죄 사함을 받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이 죄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절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드려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6문에 보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 장로교에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요리문답입니다. 당신은 죄의 사함에 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6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죄의 사함에 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답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한 본성까지도 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 내가 짓는 죄 또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 이 모든 것까지도 다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죄사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값없이 구원해 주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항상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것이지 내가 어떤 공로를 세워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십자가만 자랑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잘못을 용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내가 태어날 때부터 물려받은 모든 원죄 아담으로부터 받은 그 원죄와 또 내가 생활하면서 날마다 짓는 그런 모든 자범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함 받고 그뿐만 아니라 나의 악한 본성까지
아직도 나는 육신에 속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 모든 그 본성, 악한 본성, 하나님 그것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 전체 죄악된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옳다 다 죄를 사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살게 하여 주셔서, 이런 엄청난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적은 죄, 그것을 용서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